뿅! 치아보험 보험금 못 받는다는 오해와 편견은 버리세요. 저 보호망이 전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치아 상태가 더더욱 안 좋으신지 많은 분들이 가입도 하시고 계시고요. 하루에 몇십 명이서 기존에 1년, 2년 전에 숙성을 시켰다가 이제 뭐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지난 다음에 슬슬 크라운이나 인내의 온내의 보존치료나 아니면 임플란트 아니면 브릿지 이런 보철치료 한 다음에 저 보험금 청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치아보험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버리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험금을 못 받고 있는 사례, 특히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요, 정말 보험금 부지급, 아니면 면책, 그리고 또 금융감독원의 민원 사례들이 엄청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험 설계사분들이 정확하게 치아보험 고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던가, 아니면 고지를 했는데 보험 설계사가 본인의 잣대에서 일단 생각을 해서 보험을 이제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를 안 했던 부분, 아니면 고지를 안 해도 되는데 고지를 해서 고객이, 계약자분이 불이익 받는 사례가 많이 지금 민원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분들 아니면 저 유튜브를 보고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은 아, 치아보험 과연 중복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가입한 다음에 보험금 청구하면 과연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이 될까? 라는 오해와 또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저 보험한테 많이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일단은 저 보험왕은 간단하게 이 부분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보험 설계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기본적인 공부를 습득한 후에 치아보험을 알아보신 거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보험왕도 2,400개 달하는 영상 중에 거의 500개 이상 치아보험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영상만 보셔도 아, 고지사항은 이렇게 되고 가입할 때는 이렇게 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는 조사가 나왔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제 영상만 보셔도 웬만한 설계사분들 이상으로 일단은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사항을 제대로 지키시고요. 그 다음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도 일단은 제대로 보험회사가 통장에 띵동하고 입금되면 상관없겠지만 조사가 나온다, 손사나 손해상사가 나와가지고 조사를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여러가지 노하우가 저 보험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치아보험은 정말 민원 사례가 급증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또한 보험금 못 받는 사유, 부지급, 그리고 정말 민원 건수도 점차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건 남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보험왕을 통해서 믿고 맡겨주신 가입자분들은 전부 다 보험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솔직히 민원 발생이 많이 발생이 되고 저 보험왕한테 저한테는 가입을 안 했지만 도와주세요. 저 보험금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많이 아쉬워요. 그런데 제가 노하우나 제가 말 한마디에 대해서 보험금 받는 사례도 있었겠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맸기 때문에 고지사항이나 가입했을 때부터 이상하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보험금을 받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보험금 청구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좋은 전문가나 여러가지 보험설계사분들이 정확하게 치아보험을 숙지한 후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솔직히 판매 실적만 급급해가지고 판매만 하고 나중에 보험 청구했을 때는 연락이 두절되던가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그리고 정말로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고객분들만 피해가 본다는 거죠. 설계사분은 실적만 받고 나중에 치고 빠지면 솔직히 상관없어요. 물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보험왕처럼 공부하고 나서 정직하게 또 보험 가입을 권유를 해드리겠지만
극소수 몇 분 때문에 전체적인 뭐 피해자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보험 동종업계 일하신 분들이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치아보험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없애시기 바라겠고요. 원칙적으로 고지하고 그리고 5년 이후에 예전에 한참 전에 크라운이든 여러가지 보존치료 받았던 분들도 치아보험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에도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노하우를 좀 아는 그런 채널에서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 뿐만 아니고요. 잔존 치근이나 치아경부 마모증 이런 것도 보상이 되는 노하우가 있고 또 치은염이나 치주염 아니면 잇몸질환 아니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는 것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데요.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 보험회사가 꼭 꼽투리 그리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큰 일이 있을 때 내 담당자가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채널에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 치아보험 제발 아무데서나 가입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